회장님이 스스로 선택을 하셔야 될 상황이라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고,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참담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긴 합니다. 우리가 이거밖에 되지 않았나라는 마음이 상당히 아픈 상태인 것 같아요. 예. 진실을 좀 말하고 사실대로 말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. 인재들을 재물로 써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결과인 것 같습니다. 회장님이 스스로 선택을 하셔야 될 상황이라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고, 지금은 어떤 체계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지 않나. 결국 우리가 그 체계를 바로 세우고 앞으로 나아갈 거라는 기대는 5개월 전에가 마지막이 아니었나. 그 상황에서 협회가 전력 강화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제대로 된 선임을 한다라는 행정적 절차를 밟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뭔가 그래도 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팬들에게 많이 심어줬던 것 같아요, 그나마. 근데 결국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팬들에게도 충격이지만 협회 자체 안에서도 큰 충격이지 않을까. 결과적으로 체계를 변화한다라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, 결국 모든 것을 새로 다시 하나부터 쌓아 나가 하는 상황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. 글쎄요, 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어떤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협회 회장을 내려와야 된다, 내려오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는 외부의 압력으로 어디까지 할수 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. 결국 회장님이 스스로 선택을 하셔야 될 상황이라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고, 그렇다면 이제 회장님이 그만둔다 했을 때 다른 대안은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어서, 결국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보다 결국 어떻게 장기적으로 이 협회를 바라보는 시선들을 어떻게 재확립시키고 신뢰를 어떻게 심어줄지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되는 부분이고, 그 상황에서 그 답이 맞는 거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에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글쎄, 뭐 저도 뭐 내부에 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막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, 결국 진실은 알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지에 대한 이유는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. 결국적으로는 진실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결국 진실을 알아야지만 해결책을 가질 수가 있고, 이미 대한축구협회의 신뢰는 떨어졌고 그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아마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절차대로 밟아서 감독을 선임해야겠다라는 약속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실을 말해도 그 사실을 받아들일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은 앞으로라도 조금은 사실에 입각해서 일을 진행하고, 적어도 그 과정 속에서 투명한 것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좀 앞으로는 쌓여야 하지 않을까.